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랑쥐 얘기는 한번 이거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슬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일단 진짜 깜짝 놀란 게 삭발하고 온 거. 일단 네. 되게 예. 전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미 내려놓고 오셨네요. 네. 그리고 또 아드님까지도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네. 절실함은 좋아요. 네. 근데 저런 분들이 좀 무서워. 왜냐하면 약간 좀 이제 유부남이고 네. 나이가 또 몇 살이야? 조금 많잖아요. 29살. 막 우리가 맞대고 디스하면 또 시청자 십선비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왜 저러냐? 네. 유부남한테 이렇게 약간 그런 소리도 나는데 이게 형이고 막 그러니까 맞대하지 못해. 웬만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나보다 어린 사람과 동갑적으로 절대 형은 안 해. 왜냐면 막 디스하고 막 해야지 막 이제 좀 재밌게 티키타카 되는 건데. 창현 형님은요? 예? 예? 다 형이잖아. 아예 그게 아니라 이제 김유다 같은 새끼는 가능하지. 아, 많더라도.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비글즈로 데리고 가려는 건 아니죠? 아유 그거 색깔이 안 맞는데. 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기주다랑. 아 저는 진짜 간만에 저번에 느껴 저번 하고 이번 두 번째지 않습니까? 뭔가 약간 진짜 열정이 이런 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본 한전하들 중에서. 근데 일단 그거밖에는 못 봤어요. 네, 왜냐면 그거 말고는 딴 거를 못 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열정한 만큼은 최고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강은호 씨는 안 들어볼게요. 왜냐면 친하기 때문에. 친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제가 하나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무엔터를 바람의 나라면 지금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일단 무엔터를 봐왔다는 거는 뭐 무엔터에 들어와서도 어떤 걸 해야 될지 약간 눈치 같은 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있는데 아까 마지막에 제가 질문한 이유가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 그렇죠. 방송을 하다가 거기 뭐 90% 넘는 방송 지분을 차지한 그걸 접고 이제 무엔터에 들어와서 새로운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아직은 좀 약간 고민 중이지 않나 개인 방송의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근데 되게 좀 좋았던 게 진짜 열정 하나만큼 되게 그러면 심사위원분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정해주시고 네. 정확하게 냉정하게 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와 근데 이 형은 진짜 진지하게 하는 게 신선도 3, 재미 4 막 이렇게 다 적어놨네. 너 능력치 매기는 거 맥주로서니 슈퍼스타 개죠. 아가리 아 근데 존나 웃긴 게 있어. 아가리 2호. 아가리 저는 아가리 거는 이왕이면 아가리도 풀파츠가 좋잖아. 아니 왜 애매하게 수술되면 하나 더 넣었잖아. 아가리 2호. 독승철. 독승철 얘기가 많네요. 네. 네. 그럼 또 빠르게 한번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창업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야 근데 철구 형이 근데 이렇게 진지하게 뭐 하는 모습을 자 네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아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네. 네, 추천이랑 지원 참가 부탁드리겠고요. 와 사람은 잘생겼네. 야 오케이 앉아주시고요. 예 일단 앉아주시고요. 진지하게요.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스타 BJ 정윤종 씨고요. 조금만 즐겨찾기 35,000명 그리고 시간 3,098시간 그 다음에 검색어는 스타 45%, 정윤종 38%, 정예린 7%. 정예린 7%. 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은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에서 지금 보라로 또 탕치기 하려고 준비 중에 정윤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보면 또 요즘에 또 예, 정예린이랑 그 정예린 그 BJ분이랑 우결 예, 컨텐츠 하면서 우결 아니에요. 합쳐서 김예린이랑 우결 아니에요. 우결 아니에요. 우결은 아니고 예. 오빠 동생이잖아요.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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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예 철구 형님은 뭐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일단은 네. 솔직히 코로나는 게 일단 김국훈이 이제 대가리 수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윤종이 요즘에 또 김혜린 이걸로 좀 약간 솔직히 뭐 아닌 우결 아닌 우결로 어떻게 보면 집에 억울을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쿠르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수장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제 수장이 이제 그 네. 억울한 것을 맡아가지고 컨텐츠를 짠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김혜린이나 정윤종이 또 핫하니까 만약에 또 이제 뭐 둘이 뭐 진짜 이제 사생결단 낸다 증결이냐면서 증결이냐 아니냐 네. 뭐 그런 것도 뭐 나와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 지방송에서 한다고 하잖아. 그걸 왜 지방송에서 해? 그냥 네가 하면 해줄 수 있나? 아니면 그쪽이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시간 연보성이야겠네. 그럼 연보성이야겠어. 네. 뭐 진짜 자신이 어떻게 보면 방송으로 뭐 그렇지. 연기자들 만나면 안 좋은데 방송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저것도 내려놓는 거지. 네. 아 철근님이 불러주세요. 아
아, 아 실수하네. 아, 가자. 아, 가자. 아, 당연히 가능하죠. 네. 어,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능하고. 네. 가능하죠. 그러면은, 근데 오늘 정윤정 씨는 뭐 이렇게, 어, 준비한 건 없어요. 네. 네 준비한 건 없는데. 아니, 근데 오자마자 저 모자 안 뽑는데요, 뉴다 형이. 아, 근데 딱 하나 말하면 이 사람이 무엔터 실세. 그니까. 아, 말이 안 돼. 이 사태요. 그건 맞지. 평소에 몇 번 보고 친하니까 말한 거지. 제가 진짜로 안 뽑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지원 동기를 봤는데, 스타 대회도 떨어진 마당에 무엔터 멤버를 뽑는 데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아, 이게 약간, 그럼 스타리그가 안 떨어졌으면 지원 안 할 건가요? 네. 아니 떨어지니까 당연히 지원한 거지. 떨어지긴 하다. 야 솔직해! 심하다 내가 누가 신선한데? 아니 나가 올렸다. 누가 이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지. 누가 신선한데? 당당해. 당당하고 솔직하네. 그거 확인할게요. 당당하고 일단 또 강은호 씨도 또 질문할 게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만약에 무엔터를 오면 주 컨텐츠를 스타로 가져가면서 무엔터 컨텐츠를 같이 하겠다. 아 근데 지금 좀 고민인데 스타를 좀 주로 하려고 하진 않아요. 아싸리 무라로 가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스타만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 게임 BJ 아니에요? 맞죠. 베이스가 다 게임이에요. 베이스가 게임이긴 하죠. 네. 여러분들보다는 게임 안 할 것 같아요. 이야 이런 당당한 디스. 이런 거 좋아요. 약간 듣다 보니까 당당하게 해서 싸가지가 없나? 인서! 궁금한 거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보라라고 하고 보통 했던 방송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네. 항상 여자가 있고 우결이가 왜 잡았어요? 본인한테 보라가 뭡니까? 저요? 네. 합방. 아닌가요? 아 보라는 합방이다. 네, 합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또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이 보라는 합방인데 자기가 기획해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해서 네.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근데 저 솔직히 말해서 네.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네. 그래서 형한테 배우려고. 저한테 배울게 뭐 있나요? 박수. 아 이거 이런 거 좋아. 네. 130dB야. 좋아. 오른쪽이 아프거든. 제가 또 그러면 형이. 제가 또 오프 더 레코드 전문가로서 이 멘트 연보성한테 맨날 전화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이쪽인지. 아니에요. 밀보성 쪽인지. 좀 약간 둘 다 이렇게 살짝 걸쳐놓은 느낌 아닙니까? 아니 말해도 돼요. 오늘 떨어지면 문전동 가야죠. 아 이런 당당함이 좀 약간 매력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아 근데 계속 이렇게 흐뭇한 거 보니까는 좀 탐나시는 것 같아요. 비글즈3 약간 좀 이제 네. 십선비가 좋아요. 왜냐면 지금 다 이제 약간 개막내는 아닙니까? 그렇죠. 보면 약간 네. 이미지 자체가 네. 약간 막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약간 십선비가 들어오면 신선하긴 해. 약간 디스할 때도 조세님 진짜 십선비한테 디스하면 사람들이 또 재밌어. 그치 십선비가 디스하면 근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드림 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보성이 형이랑 친하기 때문에 보성이 형을 좀 닮아서 그런지 그런 건 좀 많이 좀 괜찮은 거 같아요. 본인을 좀 네. 닮았네요. 왜요? 입술이라든지 이런 아, 네. 네. 좀 약간 약간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 아, 저가 혼종이에요, 혼종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또 다르게 이렇게 질문 저는 없나요? 조금 살짝 느낀 게 네네. 당당함, 뭐 그다음에 좀 색다름 좋은데 형이 불렀을 때 싫어요 이럴 것 같아. 맞아 약간 아니 그거는 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 세뇌도 왔어. 컨디션 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그거는 네? 봉준영 방송 보신 분들은 아는데 아니 알죠. 아니야. 중국 부르면 그냥 바로 한 시간 만에 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또 아닌 거. 아 아니 근데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맞죠. 맞아요. 네. 아 진짜 행동으로 다 보여주긴 했어요. 네. 좀 약간 견제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약간 정윤종 씨한테 약간 은호 냄새가 나는 게 이게 봉준이가 하라 그러면 죽는 심용 다 할 것 같은데 오면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이 뭔가를 좀 약간 입꼬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철저히 김봉준 큰 그림 빅피처 빅피처 춤 무엔터는 이제 약간 팀워크인데 맞아요. 아까 말하는 게 빅보성도 그렇고 김봉준도 그렇고 맞아요. 철저하게 정말 예리하네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있겠다 마인드거든요. 어.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 약간 우리랑 좀 적절히 섞이면서 하는 멤버들이 좋아요. 이러면서 후도도 돌려가. 근데 왜 이렇게 김봉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너 아니에요? 제가 왜요? 제가 뭐 왜요? 약간 왜요? 김봉준이 부르면 잘 가지고 막 다른 사람으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 한 많이 하는데 부르도 맞추고 계세요. 돌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다가 말한
안 들었죠? 아 맞는 것 같아. 괜찮네. 왜냐면 지금 아 지금 뭐 변명 생각하고 있는데 안 떠올라. 아, 아, 야, 솔직하시네 되게. 솔직하시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따로 뭐 준비한 건 없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예, 심사위원분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예. 아 네. 어 일단 진짜 열심히 하러 왔고 만약 오늘 떨어지더라도 저는 보라 계속 할 테니까 고생 많이 하잖아 진짜 미드에서는 고생 많이 하니 의욕이 좀 많이 있어요 진짜 방송 의욕 있는 거 좋죠 네. 좋죠 예 네. 근데 앞으로 네 지켜 사실 홍보하러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야 일단 정윤정 씨 예 야 일단 정윤정 씨 봤고요 예 자 일단 좀 약간 시청자 지금 시청자 몇 명인가요? 아, 형 더 쌤 못하자 나와봐. 오! 오, 뭐야? 3만 5천 명. 아, 3만 5천 명.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와, 새로운 캐릭터. 진짜 당당해요. 네. 정말 당당하고. 음식으로 치면 육회 느낌. 어, 좀 약간 살짝 날 것.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저런 분들을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오래 하면서 저런 분들을 잘 알아요. 이제 게임 DJ 예 아가리 팔로 적어놓으셨네 아니 아니 예 저런 분들이 약간 좀 이제 게임 하다가 시청자 수 안 나오면 또 보라로 갔다가 보라 안 나오면 또 게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열정이야 열정이 중요해 내가 여기서 보라 이제 갈아탔을 때 내가 뭘 준비하고 시청자 안 나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시청자 수를 찍을 수 있을까 열정인데 근데 이제 저런 분들은 약간 오메킹 같은 스타일이지 우연하면 시청자 늘어나 그렇죠 딴 거 괜찮아 뭐 100달이 50달이야 아 이거 맞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 아까 좀 이제 시청자 안 나오면 열정이 또 사라져가지고 또 게임으로 가면서 또 이제 그럴 것 같아 예리하네 네. 예리한 말이네요 예리한 말이고 예 일단은 예 오메킹은 또 친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 네 좀 친하기도 하고 제가 또 예전 무결 전문가로서 예. 그건 맞긴 맞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근데 그렇게 좀 약간 초창기에 보성이 형이 했다가 지금 완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네. 봤을 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또 좋았지만 그게 약간 좀 과해지면 약간 프라이드가 세서 옛날 기회당님처럼 옛날 기회당 느낌이 살짝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갈치 때 그런 느낌이 약간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살짝 드는데 근데 또 이제 궁금하기도 하네요. 앞으로 보러 앞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예 은호는 저는 제가 관상 잘 보거든요. 봤을 때 느낌이 있어. 아니 뭐냐면은 이분이 칭찬할 때 한없이 이제 민심이 줄 때 한없이 잘할 것 같은데 네. 한번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질 것 같아요. 아, 민심이 안 좋아지면 뭔가 그 민심에 따라 사실 멘탈이 좀 강해야 되거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지원한 거 대박이십니다. 오 예. 다섯 번째 지원자분 나와주시고. 아 이분 진짜. 컴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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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미. 와. 좁다 좁아. 와.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커스 단원 아니야? 시간 2m가 넘으시죠? 예. 세 글자지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조금만 안 나와주시고요. 조금만 안 세 글자님이 여기에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연보님 나왔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왔죠. 아,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즐겨찾기가 저희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46만 명이시고요. 46만 명? 네, 즐겨찾기 46만 명이시고요. 방송시간 45,000 시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 시청자 10월달에 6,400 명 찍었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는 메이플 54%. 네, 그리고 세 글자가 28%. 그리고 또 중요한 건 10대. 22%입니다. 10대 22%. 순도 진짜 22%. 네, 10대 22%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20대가 많은 거 아니에요? 20대가 53. 메이플이 왜요? 초딩들이 다 컸어요. 아, 그지. 메이플이 다 컸어. 성인 50대가 있지 않아? 50대가? 50대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엄마 아이디 많이 쓸 텐데. 네. 자, 일단 2위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메이플 존만 게임을 계속 잡고 있을 순 없어요, 솔직히. 아니 어떻게 탕식이잖아. 갈 때가 됐다. 메이플 BJ한테 메이플 존만 게임이야. 이게 좀 약간 이상한데. 싫어요, 메이플 존만 게임. 그리고 시청자 보면은 저 메이플 요즘 안 해요. 막 나가서 그냥 막 그거 하고 있지. 막 셀리랑 합방하고 앉아 있고 막. 아 근데 그때 표정 봤는데 엄청 막 탈출하고 싶은. 아 그래서 깜짝 놀랐죠.
거의. 아, 혹시 보셨습니까? 네, 나 아, 저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예, 그거 좀 약간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셀리가 네. 그때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네, 진작 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리님인가? 아, 네. 그 김예리님. 방금 저 봤는데. 그분 전화가, 전화가 오더니, 아, 셀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예, 예, 말씀하세요. 일단 얘기는 할게요. 셀리야, 미안해. 그,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제 의견도 안 물어보고, 어, 와! 놀러 온다니까. 아, 한밤중에. 아, 한밤중에. 아, 근데 저는 좋았어요. 여자 세 명이 뽑아 하는 거 좋았으니까. 아, 꽃밭스거든. 진짜. 그리고서는 저 그날 그 거기 방송 종료하고 네. 저는 셀리 옷방에 좀 잤어요. 오, 잠시 오갔구나. 네, 그 대립으로 가고. 네네네. 아무 좋은 경험이면 셀리야 고마워. 아니 김치, 그 뭐지 김치를 담그자고 하더라고. 아~ 근데 김치 담그자는 건데 이 사람한테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언제, 언제요? 셀리가. 셀리가요? 제가 담그자인데. 김치 담그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담그는데 걔는 셀리는 사람을 잘 담그더라고. 아, 계속 막 드립으로 사람 담궈 버리니. 재밌어.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이분한테 좀 질문하기가 좀 약간 좋다. 너무 미안하게 하겠습니다. 꿈이... 오 네. 질끈찾기 대통령. 예 대통령이거든요. 130만 명인데 얘기하 이제 여기 온 이유는 잘 압니다 제가. 네. 이제 메이플이 인기가 없어지고 이제 거의 거죠. 뭐 학고는 아니겠지만 취업가 점점 떨어지면서 불안 네. 증세가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김봉준 똥이나 빨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그런 건 있어요. 원래 메이저였기 때문에 메이저 부심이 있어. 아 떨어지다가 아 씨발 그래 내가 메이저인데 아 족같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네. 막말로 기분나가 이제 뭐라 하면 아 저 씨발 예전에 같았어. 학고 새끼가 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자기도 아 그럴 수밖에 없으려나 매니저였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여기 무엔터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김봉준 똥을 빨아야 돼요. 맞잖아.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밑에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 맞죠. 수장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오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예. 그럼 비글즈가 철근이 똥꼬 빨아야 돼요? 똥꼬가 아니더라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나이도 솔직히 김봉준보다 많잖아요 지금. 아니요 한 살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에요? 거짓말 진짜 동갑인데 91년생? 노안 91년 영지 진짜요? 아무리네 애기네 뭐야 애기야 진짜 애기야 동생이었네. 그리고 또 탑5 출신입니다. 와, 아니, 왜냐면 2014년 탑 50, 2015년 탑 20, 2016년 탑 5예요. 와. 근데 이걸 분이... 왜 놀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왜? 아니, 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네. 온다고요. 다 내려놓고 올 수 있죠. 아니, 근데 맞겠죠. 이분 내려놨어요. 왜요? 내려놨어요? 작년 시상식 때 완전 내려놨어요. 아, 저 그때 춤췄잖아요, 걸스데이. 그 지혜 씨가. 아니, 근데 그거는 상 받으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아니, 아 무슨 상관? 아그 얘기는 있었어요. 네, 대표님이 네. 우리 방송 와갖고 그렇죠? 구독을 네. 구독 시스템 나왔을 그렇죠, 때 그렇죠? 구독 나오면서 그자야 그렇죠? 그 뭐 이번 신앙식도 같이 좀 쳐야지 이러면서 같이 추자고 대표님이. 대표님이 아 장난으로 이제 장난으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오늘 아, 진짜 네. 어 완전 거물이라고. 저도 그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사실은 최근이랑 비슷하긴 한데 네. 무엔터는 진짜 시청자 없는 BG가 와가지고 약간 성장기를 그리는 그림이 진짜 많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은 진짜 거의 아프리카에서 화려한 이력은 다 가지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너무 네.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 본인이 볼 때는. 말씀드렸잖아. 족 같은 메이플의 시청률 많이 나오는 거지 네. 보이는 라디오 시청률 안 나와요. 저도 똑같이 성장을 해야죠. 배우려고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로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좀 이제 그만큼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엔터 컨텐츠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컨텐츠가 뭐죠? 마피아. 최근에 재밌어요. 네, 비교적 네. 최근에 했던 거. 오케이. 강우 씨가 또 하나 질문해 주시고 사실 하십니다. 배우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배우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어떤 그렇지.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말빨은 돼요. 솔직히 끼부리는 건 여기서 끼부려봤자 맨날 끼부릴 거예요. 나가서 끼부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여기서 방송에 시청률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가리 파이터가 돼야 돼. 이게 맞잖아요. 부담이 있다. 철군님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간장 부었지만 지금 이제 입터는 걸로 가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입터는 걸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아니, 뒷상은 아니에요, 대통령님. 네. 아,
아니 그거는 아니, 아니 와 진짜 형사 같아 오늘. 그거 아니죠? 뭔가 최면 걸린 느낌이야. 반장이었죠, 반장이야. 죄송해요. 아니 아니. 자 그러면 흥민이가. 어 즉 그러니까 메이플 BJ의 세 글자님은 정말로 이제 유명도 하시고 잘 보고 했는데 보이는 라디오를 이제 배워가는 단계고 이제 또 도전하는 단계이신데. 앞에 보일 라디오 조금 하셨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네네. 반응이? 본인이 생각하셨어요. 아, 보일 라디오 뭐 설마 아림하고 구별한 거 아니요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본인도 반응이 시청자 네. 반응이 어땠는지 본인 아, 만족도라든지 네. 그런 게 이제 이건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일 라디오를 배우고 하면은 네. 그 중점으로 일주일에 뭐 다 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제가 하는 게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네네. 그 팬덤이 있었기 때문에 맞죠 맞죠 마찬가지로 네. 그, 그런 것처럼 좀 욕은 해요. 솔직히 욕은 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바뀌어야 하는 걸 보여줘야죠. 언제까지 그 역 같은 게임만 잡고 있겠어요. 그러면 메이플은 네. 정말로 이제 다시 나가십니까? 아 다시요? 네. 다시는 안 하면은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마이플 같이 시청자가 메이플로 팬덤을 팬덤으로 하면서 미리 해봐야 되죠. 메이플을 하면서 하시면서 왜냐면 우리 방은 10대가 없기 때문에 10대 팬덤이 또 많기 때문에 유민할 수 있는 역할치만 하겠다. 현실적이긴 하죠. 똥꼬를 빨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네. 제가 질문 하나.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BJ 팬분들은 네. 보통 리액션 같은 거 굉장히 네네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무엔터 들어오신다면 그 본인의 캐릭터를 살린 네. 진격의 거인 그런 느낌이라든지 뭐 아, 그런 리액션 할 수 있으신지 느낌으로 할 수 있으신지 진격의 거인 생식기를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 그런 리액션은 어떻게 저 아이번 이런 코스프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아이번. 네, 그렇죠. 아, 코스프레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정도야. 뭐 어차피 예. 그런 게 있어줘야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거에 대한 예. 질문할 거 있으면 계속 말씀하시고. 아린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진결인가요? 네? 아 또 우결. 요즘 방송을 잘 안 하시지 않나? 진결 좀. 진결 아니고요. 네. 메이플 결혼했어 결혼. 아 메이플에서 결혼한 거예요? 네 그 질문을 이게. 오케이. 아, 요즘 뭐 근황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바쁘게 사세요. 바쁘게. 아, 예. 본인만 근황 알고 계시네요. 다 모르는데. 아 추석 때 인사를 했어. 추석 때 몇 번. 아, 예. 뭐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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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통령 하나 해주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 아니, 표정 안 좋은 게 아니라 집중. 어, 근데 네. 왜냐면 디스는 굉장히 싫어요. 속이 굉장히. 아 그런 거예요? 아니, 네. 마음에 꽉 잡아둡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할 때는 기유다와. 예, 네, 투샷으로 여기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궁금해서. 아, 네, 일어서 가지고. 키가 얼마야? 네, 아, 비교짤. 기우다와 이렇게. 아, 무엔터 최단신이시거든요. 네. 무엔터 최단신 분과. 네. 자, 기우다 씨 한번 일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일어서! 아씨. 와. 아니, 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네. 시청자분들이나 우리에게 어필하고 싶은 예,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아, 예. 예, 예. 솔직히 로이 정도 커요. 로이 여기다 놨어요. 아, 네. 어. 네. 근데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솔직히 저야 뭐 그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앞으로 뭐 2차가 되든 뭐든 예, 뭐 포부가 그만큼 있으니까 여기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예. 이게 세 글자님이셨습니다. 야. 아, 말씀을 잘하시네. 이제 세 글자. 아 근데 진짜 메이저들은 네. 이유가 있네. 진짜 저분이 아가리 불꽃이네. 그러네. 아, 아가리 진짜 잘 돌아. 네. 잘 아니 철구가 입다물게 봤네.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조금 단점이 티키타카가 되려면 서로 얼굴을 봐야 되는데 이건 못 봐. 아 진짜 아, 너무 많아서. 내가 못 봐야. 내가 뭔 생각을 해야 되나 봐야 되는데 올라가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정말 지금. 야, 아이컨택 돼야 되거든.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까지 다 합쳐도 진짜 안 돼요. 안 그러니까 그만큼 방송 잘하시는데 완전 메이저 완전 메이저 중에 네. 메이저거든요. 그리고 또 저번 시즌 또 탑5까지 받았었고요. 그렇죠. 와, 네. 근데 메이플 철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글자. 일단 이건 합격 불합격이라는 게 아니라 네. 저분이 들어오면 일단은 무엔터에는 엄청난 큰 힘이 되겠죠. 왜냐면 고정 시청자 같은 경우 메이플 할 때가 진짜 많은데 어떻게 보면 컨텐츠도 메이플 뭐 강화한다. 그러면 신발 뭐 대박이지. 근데 또 그분 또 고정이 있으니까 10대들 뭐 이제 보라 컨텐츠 다 같이 할 때는 또 그방 10대가 또 유입이 되고 하니까 도움적인 도움적이 되는 거에 있으면 무조건 합격이지. 무조건 합격. 중요한 아까 말했듯이 우노가 말했듯이 키. 뭐 그게 너무 좀 이제 그렇죠. 다 여기 있는데 다 여기 네. 여기 그런 그러니까. 것도 억으로 끌릴 수 있죠. 비주얼적인 네. 부조함. 그렇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 좀 이렇게 느끼신 분들 예, 하나 또 말하고 싶은 분들 없으십니까?
이게 또 다 메이저라 가지고. 근데 사실 비주얼적인 구조화는 워낙 요새 또 서장훈 씨가 엔딩에서 많이 활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뭐 그런 것도 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무현도 컨텐츠를 만든 이유가 보라인데 저분이 이제 게임 경험치는 만렙인데 보라 쪽에서는 거의 경험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과연 그게 10대가 저분을 좋아하는 그 10대들이 우리가 과연 보라를 한다고 했을 때 좋아할까? 그것도 약간 의문이긴 한데. 아 맞네요. 일단 저는 그냥 되게 좋게 봤어요. 좋게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세 글자님은 네,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마지막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전 근데 굉장히 좀 약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예, 네, 왜냐면 이런 메이저 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좀 약간 아니 그것보다 우리가 네. 뭔가 지적을 했을 때 이미 채팅창에서 저희를 욕합니다. 저건 팬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 맞아. 이미 우리가 조금 이제 방송 재밌으라고 던지는 말에 다들 뭔가 욕을 하고 있어요. 팬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느낌이 되지. 약간 좀 이제 저분이 약간 윗지방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멀긴 해, 거리가 솔직히. 네. 다 이제 다 부산에 살고 가까운데. 그렇죠. 저도 그래서 탐치긴 했거든요. 예, 그렇죠. 아, 그거 왜 자꾸 말을 달아주나요? 우리 좀 잡아! 자 그러면 네. 와 어쩌다 보니까 또 마지막 분까지 와 이거 그래서 마지막이야 마지막 분까지 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결과 다 나오니까 끝까지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분 이분 한번 여섯 번째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대박인데요. 이정진이라고 경찰하시네. 예,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뭐 여쭤보실 때 제가 좀 와, 무에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글씨를 되게 이쁘게 쓰시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무에토 구성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여주세요. 네. 콘텐츠 콘텐츠를. 와, 아니 이거 싹 다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직접 그런 네. 느낌. 봉준영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쭉쭉쭉쭉. 네. 봉준영은 많습니다. 와, 직접 적으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예. 네. 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BJ 하고 있는 BJ 마랑입니다. 앙 말고 띠. 아 준비성 하나만큼. 앙 기복띠 어디 가나요? 말고 띠.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이 2,440시간 하셨고 그리고 즐겨찾기가 16,000명이고요. 검색어가 좀 특이한 게 운동 헬스가 37%. 네. 근데 단점은 10대 4%. 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일단은 마랑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동 콘텐츠 위주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네. 뭐 궁금하신 상황이라든지 일단 물어보시면 튀기... 네. 네, 방금 이게 떨어졌는데 죽질 않네요. 인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여기서 종이가 갑자기 툭 떨어졌는데 실수했거든요. 근데 죽지는 않네요. 갑질당할 자세는 안 되신 것 같은데 뭐 불편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와서 담배 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피고 와. 아니 지금 집중이 붙고 있어요. 질문하시면 레슨이 필요해. 네, 특이사항이 진짜 많아요. 뭐 3천억 원 수행 비서 시설도 있고 미식 축구 뭐 박수무당 그다음에 군대는 아직 안 갔다 오셨고 저는 이제 면제입니다. 오우 신의 아들이요? 잠깐만 미식 축구를 했고 7년 유학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Why do you apply for here? What? 잠시만요. 영어로 Why do you apply for here? Because I can help you. How? I can support you in sports. Okay. And then I can give you. Shut up! 근데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여당 보궐선거 아닙니까? 아, 네. 여기 야당 수장이 오셔가지고 약간 좀 배우신 분 같아요. 진짜 배우신 분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야당이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솔직히 말하면 몸밖에 없어요. 보여줄게. 알겠습니까? 아, 좀 덥네요. 준비한 게 있습니까? 준비한 건 따로 준비한 거 같고, 더운데 좀 옷 좀 벗을게요. 벗으세요. 예. 와, 씨발! 우와! 뭐지?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네. 만져보세요.
오, 섹시하다. 잠깐만요. 종구 형. 왜냐면 종구 형도 왕자 있거든. 근데 보여줄 거 몸밖에 없다. 일단 솔직히 뭐 헬스 방송. 솔직히 다들 아시잖아요. 나 먹힙니까 그거? 아니,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김 누나도 뭐 헬스 방송할 때 몇백 달이 넘어. 아, 정확히 250달이. 250달이. 그럼 먹히지 않아요. 근데 무현도 세컨은 그런 게 아니야. 너무 달라, 가는 방향이. 그렇죠. 근데 왜 오신 거예요, 대체? 자신도 아시잖아요, 안 맞는 거. 제가 이쪽, 제가 지원을 해서 만약에 멤버가 된다면, 제가 헬스만 하겠습니까? 지금 구성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 컨텐츠로 제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엔터 컨텐츠 구성원을 진짜 몇 페이지를 뭐 이렇게 방송을 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획 자체를 다 하셨어요. 거의 포트폴리오 수준이에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방법이랑 목적 및 취지랑 그 다음에 그 상세한 방법을 적어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아니 근데 되게 느끼는 게 있는 게 카누 배우기 뭐 여기 뒤에 있는 무라톤 이거 버킷리스트 아니야? 마랑 교육 때 이거 거포경이 냈던 거거든요. 어디서 봤다 했더니 비슷해요. 거포경이 똑같은 거 냈어요. 좀 약간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마랑님 들어오면 거포형님이랑 똑같은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배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점? 어떤 점? 일단 뭐 제가 영어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제 뭐 영상 혹시 후보자들 영상 딱 보셨습니까? 네, 다 봤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약간 좀 개그 코드로 많이 가고 다양한 콘텐츠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는 우리 거 선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좀. 근데 다양한 콘텐츠 중요하다고 일단은. 콘텐츠가 없더라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거든요. 네. 리액션 하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아, 리액션이요?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좀 자리가 이게 저 피해드릴게요. 저는 좀 피해드릴게요. 근데 목이 되게 좋네.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Are you ready? 나는 이거 오줌 샀나요? 아 이거 물이에요. 되게 깔끔하시나 보네요. 아, 예, 제가 괜찮아요. 누가 지른다해서요. 네, 됐어요. 됐나요? 네. Let's go. 아, 저 이제 이게 유지태 올드보이 리액션인데. 밑으로 그냥 캠을 좀 내려주세요. 오늘은 좀 슬로우 버전으로 해서. 예, 오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조심하시고. 많이 간다죠? 노래 좀. 굉장히 맞은 척 하십니까 혹시? 네? 굉장히 본인을 사랑하시는 거. 아이 못 도망가죠 그 이유 때문에. 근데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저런 거는 그냥 긴 열전에 가야 되지 않나. 아니 아까 전에 말했던 게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조금만 뭐 하루 주야로 하실 거예요? 근데 긴 열전이라고 하셨는데 최고 씨가 하는 거 자체가 긴 열전이에요. 네? 아, 최고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거 근데 CNN에 나올 법한. 근데 그게 있어요. 네. 이 형은. 본 자체가 재밌잖아요. 네. 근데 마랑님은 좀 약간 이미지 자체가 그런 이미지는 선비 느낌이 강하죠. 반듯하다. 너무 반듯해. 엄청 반듯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약간 채울 수 있는지. 근데 혹시 김유다 씨가 저랑 같이 한번 방송한 적 있습니다. 네. 네네. 주먹. 헤이아치 머리 제가 바로 밀었거든요. 아 그렇죠. 저는 뭐 선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원하시면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타투를 좀 알아봤어요. 네네네. 여기다가 저번에 흥민 씨가. 네. 망가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다가 흥민 씨 얼굴을 반영구적인 거 그거는 사실상 사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예, 시청자분들 그리고 예, 할 말씀 있으면은 한마디 딱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제가 강원도 횡성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좀 최고다 윽박 선배님처럼 네. 좀 시골 영상 좀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좀 부산 쪽으로 이사를 또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살고 있지만 정말로 제가 멤버가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류가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 자체는 진심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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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글자님은 세 글자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정자인가요?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세 글자 씨발 우리 무노냐 스키장이야? 갑자기 왜 이래? 죄송합니다. 마라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마라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타기를 좀 특정 아이디가 계속 하는데 그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지하시는 팬덤은 알겠는데 우셔만져도 아니고 자꾸 다른 DJ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딱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모든 멤버는 다 봤습니다. 모든 멤버는 다 봤는데 어렵다. 근데 전 마랑님 얘기는 안 해보나요? 네 마랑 얘기도 네, 좀 마랑님을 딱 봤을 때 느낀 게 와 잘났다. 엄청 약간 그렇죠, 사람 그렇죠. 자체가 잘났다. 우리 무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좀 모자른 게 다 있거든요. 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사람 자체가 그냥 모자르고 뭐 운호도 이제 허당기도 있고 기우당이 뭐 못생기고 짜증뽕땅하고 뭐 이런 뭐 외모형적인 것도 다 모자른 게 있고 하나씩 부족한 게 있어서 이렇게 같이 뭉치고 또 바보 같은 면이 있는데 마랑님이 껴서 이런 걸 하면 약간 좀 억지로 그냥 가식적으로 어색한 게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직 좀 더 좀 덜 내놓지 않았나. 약간 부조화? 은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마랑님이 겹친다는 포지션이 시청자분들도 우리도 그렇고 다 같이 거북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느낌상 거북형의 상위호환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앞으로 더 성장하실 수 있지만 당장 만약 들어오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싸리 다른 캐릭터를 차라리 찾는 게 더 낫지 않나. 뭔가 좀 약간 화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불합격.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엔터 그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재미 아닙니까? 맞잖아요. 뭘 보십니까? 아니요 그냥 보는 거 말씀하세요. 네 근데 재미인데 너무 이제 심섭니다. 말투도 뭐 할게요 뭐 해요 너무 안 맞아. 아니 이 정도면 아가리가 몇 점인가요? 아가리 1점이겠습니다. 야 거의 아가미네. 예, 숨하시는 거네. 아가미거든. 자 근데 어떤 분 아가리 7점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진행을 좀 하자면 A조 B조로 나눴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눴냐면 A조 3명 B조 3명으로 나눴는데 형평성 있게 나눴거든요. 통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는데 여기서 한 분씩은 지금 바로 탈락됩니다. A조에서 한 명, B조에서 한 명, B조에서 한 명 바로 탈락됩니다. 여기서 바로 탈락돼서 나머지 최후 4인 때 두 분 탈락되고 그리고 두 명에서 한 분을 뽑을지 아니면 아예 안 뽑을지 두 명을 뽑을지 오케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조, B조에서 탈락할 사람 궁금한데 탈락권이 이분한테도 있나요? 아니죠? 아, 저도 해야죠. 아, 진짜요? 아니, 비글즈로 데려갈 사람. 일부러 노린 거 같아. 맞잖아요. 노릴 수도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너무 길다고 하는데 안 길어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탈락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서로 너무 탈락적인 거 아, 서로 예. 지금 저 형 100% 랑지 형 세 글자 형 탈락시켰을 거야. 아, 뭔 개소리세요. 아, 진짜. 제가 모니터로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뽑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지금부터 지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사람 탈락이다, 이 사람 탈락이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 A조가 그 네, 아까 이렇게 세 명이죠. 네, A조, A조, B조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A, B 딱 이렇게 나눠야 돼요? 한 명만 탈락시켜요. 두 명만 탈락시키면 되잖아요. 두 명. 네. 네.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지 말고 두 명만 탈락시킵시다. 두 명만. 아, 두 명만. 딱 두 명만. 저는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아, 탈락시킨 사람 두 명? 네, 총 토탈에서. 저 냈습니다. 네, 저한테 주지 말겠습니다. 저는 불할게요. 보이죠? 네,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 사람인데? 이거 불합격이라고. 아, 그냥. 아. 다 드리면 됩니까? 저는 이렇게. 꼭 두 명이면 이렇게. 아, 근데. 지금까지 다 똑같은데요? 그래요? 진짜? 다 똑같은 거 있어? 똑같이 나만 다른 거 아니야? 나만 다른 거 아니야? 저랑 똑같네. 거의 똑같네.
아, 거의 똑같네. 똑같네. 아, 리얼? 우리 거의 세 명 똑같네. 아, 그래? 와. 아니, 이러면 세 명 탈락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지. 어, 아니죠. 거기서 네. 다 득표로 봐야죠. 어, 득표로. 취합을 좀 하죠, 그러면. 네, 취합을 좀,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탈락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첫 번째 탈락자는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대3이거든요. 아, 그래? 동률인가? 네. 동률이라니까? 예, 네, 동률이에요. 두 번째 네. 탈락자가. 누구누구죠? 아, 맞네. 어, 동률이야. 네. 자, 일단 첫 번째 탈락자를 먼저 예, 네.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쉽게도 예, 비글즈 아 비글즈 아 쌍한테 맞대? 아 나 오랜만에 너무 못 잤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우엔터 이제 컨텐츠 지원해 주셔가지고 최종까지 오셨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2차를 진행되는데 1차에서 첫 번째로 탈락하신 분들은 분은 안타깝게도 BG 공구리님이 공구리님 죄송합니다. 조선족 그 너무 네. 네. 너무 이게 좀 컨셉으로 이렇게 가면은 땅값이 네. 너무 크지 않았나 네.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 다음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인데 동률이죠 지금 네, 동률인데 동률이거든요. 어떻게 정하죠 이거? 아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어때요? 이런 적 없어? 아 이게 나쁜 거 같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네. 채팅창에서는 둘 다 쳐내서 둘 다 탈락시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선 시청자 투표도 네. 괜찮은데 너무 아니면 우리가 막 제 투표를 하든 아니 이 부분에서 시청자 투표하기에는 아니 전 진짜 농담 안 하고 이거 연지 갔으면 줄 알았거든. 이거 좀 이거 좀 읽어 주세요. 이거 읽어 주세요. 오늘 뭐 씨발로만 시작이 안 보여? 아니 뭐예요 이거? 뭐야? 아 오늘 몇 명 뽑아? 아니 몇 명 뽑아? 진짜 몰라요. 아예 안 뽑을 수도 있고 한 명. 그럼 차라리 이게 맞지. 그러면 이게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아, 네. 어, 맞지. 맞지.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저희가 사실은 1차에서 여섯 명 중에 4명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제 두 명이 동률이에요. 두 분 다 3표 3표로 이제 저희가 탈락을 줬는데 그러면 저희 깔끔하게 두 분 다 탈락을 하는 걸로. 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어차피 안 뽑을 거잖아. 네. 그렇지. 어차피 안 뽑을 거잖아. 두 분 다 안타깝게도 그러면 두 번째 탈락자는 정윤종 와, 그리고 세 번째 탈락자는 마랑님입니다. 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2차에 올라가신 BJ는 BJ 이경민 그다음에 랑츠 세 글자님 와, 축하드립니다. 와,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 이 세 분을 네, 모셔서 탈락자 세 분이요. 네. 네. 아니요. 탈락자 세 분은 합격자요. 집에 가시죠. 탈락자, 네. 탈락자 세 분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네. 탈락하면 그냥 집에 가라고. 아. 네. 그래서 아, 깔끔해. 그래서 그 전에 네. 그래서 그 전에 고기도 사 먹였어요. 아. 죄송 네. 때문에 깔끔하게. 안으로 못 들어오겠죠. 안으로 못 들어오게. 아니 왜냐면 좀 보기 좀 서해요. 그러니까 예. 네. 보기 좀 그렇게 문 안으로 못 들어오겠네. 예. 잠깐만. CCTV로 보고 이거 나가 빨리. 어, 근데 왜 질이 나갔어? 왜 질이 나갔는데요? 바람새로 나갔어. 아니 조선족 컨셉 그 형 좀 무서워. 풍속이 약간 반짝이라고. 아니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 에서 정윤종은 탈락 왜냐고 조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윤종 이렇게 선택한 분들은 좀 이유를 좀 말해주자면 아니 그거겠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했던 대화들이 티키타카지만 저희 입장에선 진지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네. 뽑으면은 그 이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이러면 내가 떨어뜨렸다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아니 네? 근데 네. 지금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3표 3표가 나왔기 때문에 뭐 2표 4표도 아니고 3표 3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빠르게 2차를 진행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럼 2차는 세 분 빠르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들어와주세요. 네. 네, 합격자 들어와주세요. 네. 들어와주세요. 그러면 와 근데 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잠깐만 나 근데 이거 못하겠다 이거. 형은 원래 뽑고 싶은 사람 없대. 아 오케이 아 예 들어와 주시면 축하드립니다. 아 들어와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